안에 달려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오늘 천만 영화 반열에 올랐습니다. 배급사 플러스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오늘 새벽 누적 관객 수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지 33일 만으로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던 서울의 봄은 노량, 죽음의 바다 개봉 하루 전인 이달 19일까지 28일간 선두를 지키며 빠르게 관객 수를 늘려나갔습니다. 서울의 봄은 지난 7월 범죄도시3가 천만 관객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나온 작품으로선 두 번째로 천만 영화가 됐습니다. 또 역대 개봉작으로는 31번째, 한국 영화 중에선 22번째로 천만 고지에 오른 작품이 됐습니다. 관객 수 급감을 가져왔던 코로나19 이후로 보면 2022년 범죄도시2와 같은 해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 범죄도시3에 이어 네 번째 천만 영화입니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군사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로 배우 황정민과 정우성 씨 등이 열연했습니다. 영화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과 그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이 벌이는 9시간의 사투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풀어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려 영화관을 찾은 중장년층과 새롭게 알게 된 역사적 사실에 눈뜬 2030세대 모두에게 호평을 받으며 비수기로 꼽히는 11월에도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입니다. 1995년 영화 런어웨이로 데뷔한 김성수 감독은 이번 영화로 천만 감독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고 비트, 아수라 등에서 김 감독과 호흡을 맞춰온 배우 정우성 씨도 첫 천만 배우에 올라 겹경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700만 명 돌파에 걸린 시간은 단 20일. 당초 비수기로 꼽히는 11월 개봉에 모두가 아는 결말이란 점은 흥행의 걸림돌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충실히 구현하면서도 허구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더해 극적 재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잘 만든 영화를 먼저 알아본 건 20, 30대 젊은 관객이었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중장년층이 그날을 돌이켜보려 영화관을 찾았다면 이른바 MZ세대들은 새롭게 알게 된 역사적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라서 그냥 얼마나 좀 화가 나는 일인지 한번 그거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SNS와 1인 미디어가 일상인 젊은 세대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작품이란 평가가 이어지며 이른바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에 비유된 전두광. 이에 저항했던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소환된 극중의 이태신. 배우들의 연기는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관객분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욕은 저한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관람 열기는 실존 인물들의 근황과 뒷이야기까지 찾아보는 이른바 에듀테인먼트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군사 쿠데타의 전말을 알게 된 데서 오는 분노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이런 관람평이 또래 집단에 공유되면서 자발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온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천만을 향해 달리는 서울의 봄은 관객이 잘 만든 영화를 반드시 알아본다는 점, 그리고 대중은 살아있는 역사물에 결코 냉담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